안녕하세요. 제메아가 탐사 왔습니다. 여기에 또 호피가 한 점 있는 것 같으네요. 여기도 호피가 한 점 보이네요. 수마가 잘 뜨네요. 홍석이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네요. 진짜 아름다운 홍색이네요.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저 할망구는 무조건 돌 아름답다고 온다고 총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 눈에는 다 이쁘고 좋답니다. 조그마한 이쁜 호피를 하나 봤습니다. 이거는 진짜 호피가 맞아요. 호피가 맞죠? 근데 여기는 호피가 기어네요. 혹시 누가 탐석 오시더라도 여기는 오시지 마세요. 호피 찾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이 돌은 울적이네요. 좀 특이하게 생겨서 또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. 이 돌도 무늬가 예쁘게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합니다. 누가 괜찮게 나왔죠? 호피는 진짜 작아도 너무 아름다운 호피입니다. 진짜 잘 나왔습니다. 우리 화산 약초가 화산약초 올리고 올리니까 항상 저는 3일이나 5일 못답니다. 그러니까는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이리 넘기는 어떻게 나도 못 먹고 또 깨지네요. 또 조그만 소품인데 깨졌구만요. 엄청 깨는 게 많이 나오네. 여기 또 한 점 있네요.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. 아따 이쁘다. 작아도 무늬가 잘 나왔네요. 여기도 호피가 한 점 있는 것 같으네요. 조그마하군요. 무늬가 괜찮네요. 아주 잘 나온 호피는 아닙니다.
이것은 물 타면하고 근딩건데요. 집에 가서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한참 내리는데요. 바람이 갑작스럽게 심을 불어갖고 댕기가 좀 불었네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나왔네요. 이쁘게 이것도 또 한 안 나 있는 것 같으네요. 여기 보이죠? 이게 숨어 갖고 있으니까 부위가 뜬답니다. 아따, 반질반질 이쁘네요. 숨어가 너무 잘 뜬네요. 숨어가 너무 잘 돼갖고 반질반질하네요. 숨어가네. 이렇게 숨어가 잘 돼갖고 여러분들이 탐색을 하도 많이 해가볼게 요즘에는 탐색이가 힘드네요. 그래갖고 일점 못해왔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